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 이제 환경중에서 이제 공기할 거예요. 책은 515쪽입니다. 515쪽. 우리, 그러니까 환경중에서 기본적인 건 다 끝이 났고요. 이제 공기 쪽 하는데, 공기 쪽에, 저희가 이제 환경 쪽에서는 그렇게 시간적 투자는 안 하겠다라고 편해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공기 구성 성분은 여러 개가 있는데, 이 중에서 기억하실 거는 세 개. 질소, 이번에 산소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르곤이라고 있는데, 아르곤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는 탄산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질소, 산소, 탄산가스. 자, 질소가 가장 많겠죠. 78%고, 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잠안병. 우리 잠안병 나중에 우리 산업에서도 배울 거거든요. 그래서 좀만 참으시면 돼. 그 다음에 이제 산소. 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, 산소 중독증. 또 하나가 산소가 없어서 생기는 거, 저산소증. 예,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. 근데 탄산가스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. 그래서 탄산가스는 대표적인 게 군집독이라고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실내 공기 오염에서 또 다시 만날 겁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슬쩍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뒤로 갈게요. 자,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온열 요소라 그래서 기후의 3대 요소가 있어요. 기후의 3대 요소. 자, 기후의 3대 요소도 있고 또 하나 4대 요소도 있어요. 저는 그냥 4대 요소로 하겠습니다. 자, 기후의 4대 요소는 기온, 그 다음에 기습, 또 하나 기류, 또 하나가 이제 복사열.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기온에서는 뭐를 외울까? 기습에서 뭐를 외울까? 그래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고. 자, 기온 하면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기온. 몇 도에서 몇 도일까요? 거실이라면. 거실이라면.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.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. 예, 요게 이제 거실에 우리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예요. 요 정도는 기본으로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기온은 어디서 질 것 같아요? 여러분 느낌에. 기온은.